그 아들이 친구든 누구는 무조건 갑니다. 2002년 무렵 정계에 입문한 윤상현 의원.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대표 주변에 가면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어가지고. 야, 윤 의원, 이 얘기는 내가 못해. 윤 의원이 해줘. 이렇게 대통령. 이 후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했어요. 박근혜한테 누님하고 유용해 먹고. 진짜 누님이라 그랬어요? 진짜. 아, 물론이지. 우리 있는데도 보고 얼마나 광팔고 다녔는데. 한때 대권주자로 불릴 만큼 그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의 측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 의원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러고 직접적으로 술 한잔 먹고 이럴 때는 아주 사람이 남자답고 멋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겪지 못했을 때는 저도 진짜 대통령 돼야 될 것 같다 막 이 생각 했었거든요. 완전히 안 뒤집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취업 청탁이었습니다. 윤상현은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면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 아들이든 그 아들의 친구든 누구는 무조건 갑니다. 그 정도로 해줍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이들의 취업을 윤 의원의 힘을 이용해 성사시켜주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그럼 거의 다 받아줍니다. 윤 의원 측에 전달된 이력서들인데 확인된 것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청탁에 의심되는 이력서만 수십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노골적인 내용의 메일이 눈에 띕니다. 이력서와 함께 보직을 받도록 애써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희망 분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지역방송 총국장, 2순위는 아나운서 실장.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오던 담배 제조권이 올 하반기부터는 허가제로... 윤석연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당사자는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6개월 후인 2016년 5월, 그는 본인이 원했던 아나운서 실장이 됐습니다. 방송을 뭐 왕성하게 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소위 유명한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셨기 때문에 예전에 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뭐 워낙에 뭐 말도 안 되는 인사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나 회사에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실장을 계속 이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재 당사자는 KBS를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넣은 게 아니고 네, 그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
전라남도의 무슨 신문사에 있는 친구가 그걸 잘 안다고 저는 영상에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 측에 보낸 메일은 KBS 주소로 된 본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그 보직이 없었을 때니까 무슨 일을 좀 간부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힘든. 저는 저 스스로 됐지 그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된 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러면 이력서를 보내신 건 맞으시는데 영향을 받으시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제작진이 확인한 이력서 메일 대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시기에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윤 의원이 직접 이력서 수정을 요구한 지시도 있습니다. 의원의 요구대로 수정한 이력서는 처음 이력서에는 없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국 피대학 학장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넣으신 겁니까? 한국 피대학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책대학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친구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렇게 해서 뭐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더 도와주실 것이고 뭐 이제 안하면 다 이루어졌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지역구 민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오. 아, 솔직한. 네, 솔직하네요.